어제부터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은 충청 이남지방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 제주도에 5에서 20mm, 강원 영동과 충남, 전북, 경상도에 5mm 내외의 비가 더 오다가 그치겠고, 서울, 경기도와 강원 영서, 전남 지역에는 늦은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. 서울과 대구 24도, 광주는 23도로 어제에 비해서 5, 6도 정도 낮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습니다.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 영동과 전남을 제외한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는 서해안을 비롯한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, 강릉 21도, 대전과 전주 22도, 부산 25도에 머물겠고요.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.5에서 2.5m로 일겠고,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.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.